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성입니다. 제2 섹션 리본 메뉴와 창 다루기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배우실 내용은 리본 메뉴 다루기인데, 리본 메뉴 최소화하는 방법이죠.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그 목록에서 리본 메뉴 최소화를 클릭하게 되면 리본 메뉴가 최소화되어, 그 다음에 단축키 컨트롤 플러스 F1번을 눌러도 된다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반드시 좀 같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직접 봐야 되겠죠? 자, 바로 이 부분인데, 이제 리본 메뉴를 최소화하겠다. 리본 메뉴를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되면 리본 메뉴가 최소화가 되죠? 다시 리본 메뉴 최소화를 해제시키면 이렇게 리본 메뉴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제가 지금 컨트롤 키를 누르고 F1을 누르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F1 누르니까 또 최소화되죠? 축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이 더블 클릭을 해도 돼요. 됐죠? 더블 클릭을 해도 되고, 리본 메뉴 최소화를 눌러도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1번, 또 컨트롤 플러스 1번. 됐죠? 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세 가지 방법 좀잘 알고 가시고요. 그다음 빠른 실행 도구 모음 편집하기인데, 이건 뭐 직접 보여드리죠.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서 지금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쭉 있어요. 근데 현재 저장과 실행 취소, 다시 실행이 체크가 되어 있죠. 근데 오름차순 정렬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편집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내림차순 정렬 이렇게. 그다음에 기타 명령, 그래서 우리 많이 사용하는 명령, 이게 범주가 여러 개가 있죠. 리본 메뉴에 없는 명령, 모든 명령 선택한 다음에 우리 카메라 할때 배웠었어요, 그죠? 원하는 거 선택해서 추가로 누르면 된다라는 거죠. 아울러 뭐 필요 없는 건 다시 제거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됐죠? 뭐 어렵지 않고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 편집하기. 자, 그다음에 이 리본 메뉴에 각각의 탭이 있는데, 요건 직접 가서 한번 보여드리죠. 자, 홈탭. 홈탭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립보드가 있고, 우리 붙여넣기. 이거 뭐 가위 모양이니까 잘라내기. 컨트롤 X, 복사, 컨트롤 C. 모르시는 분안 계실 거예요. 우리 서식 복사. 그죠? 그 다음에 글꼴이 있고, 맞춤. 그 다음에 표시 형식. 그 다음에 스타일. 조건부 서식. 그죠? 그 다음에 셀. 그 다음에 편집이 있죠. 편집에서는 우리 정렬. 그죠? 그 다음에 찾기 및 선택도 있고, 그 다음에 삽입 같은 경우는 우리 피벗 테이블 배웠었죠? 그 다음에 클립아트라든가 도형, 스마트 아트 삽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차트는 아직 이제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차트 삽입도 가능하고, 하이퍼링크 가능하죠?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 머리글 바닥글, 워드 아트, 요런 개념들. 페이지 레이아웃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우리 페이지 설정, 그 다음에 크기 조절, 그 다음에 시트 옵션도 줄 수도 있고요. 장 정렬에 관련된 부분. 수식은 이미 함수, 그죠? 함수 삽입. 그다음에 각각의 함수들. 그다음에 이름 관리자. 됐죠? 그다음에 수식 분석. 그다음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시나리오 관리자라든가 목표값, 그다음에 데이터표. 그죠?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정렬, 필터.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우리 텍스트 나누기라든가 중복된 항목 제거, 그다음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통합. 다 했던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검토. 검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 새 메모, 메모할 때, 메모 입력할 때 사용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트 보호, 통합 문서 보호할 때도 했었고. 그 다음에 보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그 다음에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눈금선, 수식 입력줄, 머리글 표시할 건지 안할 건지, 그죠? 확대 축소는 이제 잠시 후에 또 나오니까 새창 모두 정렬,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나누기 취소, 그 다음에 이제 창 숨기기, 그 다음에 창 숨기기 취소, 이건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 도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매크로, 그죠? 매크로 기록하는 거, 그 다음에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개발 도구는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고, 엑셀 옵션 가서, 바로 이 부분이죠. 리본 메뉴에 개발 도구 탭 표시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네. 어렵지 않고. 됐네요. 이렇게 해서 각 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화면 제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제어. 일단 확대 축소인데, 현재 워크시트를 확대 또는 축소시키는 개념이죠. 보기 탭에 확대 축소 그룹에 가서 이제 확대 축소인데, 우리
임금 확대 축소에 대해서는 잠깐 맛을 봤기 때문에 10에서 400% 범위 내에서 직접 입력할 수 있다. 확대 축소 바로 이거죠. 여기서 사용자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10에서 400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자, 확대 축소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200%, 175, 50, 25, 그다음 선택 영역에 맞춤도 되고요. 사용자 지정 10에서 40, 400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그다음 창 숨기기, 보기 탭의 창 그룹에 숨기기. 현재 통합 문서를 보이지 않게 숨기는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숨기기 취소는 말 그대로 숨긴 걸 다시 취소함으로 해서 화면에 표시하는 거죠. 자, 창 숨기기 가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죠. 창 숨기기 누르면 현재 창이 숨겨졌고, 또 얘를 누르게 되면 나타낼 통합 문서 숨기기 취소할게 이거 맞느냐 확인 요러면 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창 정렬. 창 정렬은 여러 개의 통합 문서를 배열해서 비교하면서 작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 정렬 방식은 바둑판식이 있고요. 바로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가로 세로가 있고, 그 다음에 계단식이 있다.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이 있다 해서 맞다 틀리다 또 말장난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기 탭의 창 그룹에 모두 정렬 들어가시면은 창 정렬 방식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새 창을 누르게 되면 현재 창을 새로운 창으로 다시 연다. 그래서 같은 통합 문서에 서로 다른 워크시트를 각각의 창에 표시해서 작업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보기 탭의 창 그룹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모두 정렬 누르고 난 다음에 바둑판식으로 할 거냐 가로 세로 계단식 선택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새 창을 누르게 되면 또 하나의 창이 열린다라는 거죠. 됐고,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두 개가 열려 있다라는 거. 창 나누기 가겠습니다. 창 나누기는 이제 워크시트의 내용이 많아서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표시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기 불편할 때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 화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쪼개는 기능이에요. 분할하는 기능이다. 창 나누는 기능 말 그대로. 그래서 보기 탭의 창 그룹의 나누기를 실행해서 현재 화면을 수평이나 수직 또는 수평 수직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최대 4개까지 나눌 수 있는 거고, 현재 셀의 위쪽 왼쪽에 창 분할선이 생긴다라는 거죠. 바로 요걸 보시면 되겠죠.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다 놓고 창 나누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나누기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또 이렇게 조절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다시 나누기 취소를 누르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취소할 수도 있고, 또 워크시트 밖으로 끌어서 취소할 수도 있고요. 없어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열 A1셀, A1셀을 제외한 A열에 두고 이제 그 실행하게 되면 수평으로만 나눠지게 되는 거고, 벌이 이해죠? 그 다음에 일행, 그러니까 A1셀 제외하고 실행하게 되면 수직으로 나눠진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수평 이동 막대 가장 오른쪽, 수직 이동 막대 가장 위쪽에 그 분할 막대를 드래그해서 나눌 수도 있어요. 드래그에서도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창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그 창 분할선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분할된 지점을 변경할 수 있다. 당연한 거고 말장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크시트 밖으로 드래그하거나 더블 클릭하게 되면 창 나누기가 취소된다라는 거죠. 아울러 보기 탭의 창 그룹에 나누지 않음을 갖다가 실행하게 되면 창 나누기가 해제된다. 또 하나 조심하실 거는 화면에 표시된 그 창 분할 형태는 인셋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조심하시고요. 또 가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틀 고정이죠. 자, 틀 고정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실무에서도 잘 이용이 되는 내용이니까 가겠습니다. 틀 고정은 말 그대로 이제 틀을 고정시키는 건데, 데이터 양이 많은 경우에 특정한 범위의 열 또는 행을
고정시켜서 셀 포인터의 이동과 상관없이 화면에 항상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기 탭 마찬가지로 보기 탭의 창 그룹에 이제 틀 고정을 실행해서 특정 행과 열을 갖다가 화면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데이터 양이 많을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거죠. 아울러 취소할 때는 틀 고정 취소를 누르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현재 셀의 위쪽 왼쪽에 틀 고정선이 생긴다 말장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A열, 그러니까 A1셀 제외해서 명령 실행하게 되면 특정 행, 그 다음 1행 A1셀 제외하고 명령 실행하면 특정 열, 아까 배웠던 내용이랑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하실 게 뭐냐면 틀 이 고정선은 창 나누기와는 달리 고정선을 이용해서 고정선의 위치를 조절할 수 없다.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틀 고정선은 창 나누기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하지만 인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거는 같습니다. 됐죠? 요 예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바로 여기인데 지금 성명, 부서명, 컴일반, 엑셀, 액세스 이 제목을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계속 입력을 할 거예요. 입력을 하게 되면 성명, 부서, 컴일반, 엑셀, 액세스가 없어지 그 위로 지나가 보니까 틀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첫 틀을 고정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력을 계속 시켰다고 가정하고 지금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입력을 계속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성명, 부서명, 컴일반, 엑셀, 액세스는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죠. 바로 이게 틀 고정 효과예요. 됐죠? 그 다음에 취소할 때는 틀 고정 취소를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열을 고정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열을 고정시키면 이제 오른쪽으로 데이터가 입력되는 경우, 그죠? 성명이 고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틀 고정의 효과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또 이 섹션 리본 메뉴와 창 다루기 강의해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